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마지막 시간은 475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가 상임차법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민법의 특례법이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공장, 이거는 생산,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물은 상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데, 이 임대차 계약을 이 영업용 건물의 전부 일부를 빌리건 상관없어요. 무허 건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자연인 임차인에서도 되고 법인 임차인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이때 특히 월세가 있는 임대차이면은 월세를 환산해요. 즉 월세 곱하기 100 곱하기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그이 금액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초과해서 계약하면 적용되잖아요. 초과했을 때는 상임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다섯 가지 규정만 적용돼요. 근데 요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금액 이하로 임대했을 때는 상임차보호법이 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럼 얼마 이하가 상가 임대차법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받느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약 2014년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거 4억 원 이하. 4억 원까지는 적용된다 이거죠. 이하니까.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거 군을 제외하고 3억 원 이하.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 있는 상가이거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네 가지 경기도 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나머지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임대차법이 다 적용돼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지만 1억에서 1원 이라도 초과되면은 상가 임대차법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14가지 보호 규정 중에서도 다섯 가지만 적용돼. 다섯 가지가 뭐로 적용되냐면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겨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을 처음 임대차 계약한 날부터 총 5년까지 장사하겠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한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됐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임대차 기간이 여기가 끝나면 기간 만료되기 요 3개월 전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임대인은 방해를 하면 안 돼요. 방해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가 임차인이 지금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기를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2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할수 있었죠.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차임을 연체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섯 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표준 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표준 계약서는 두 가지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금에 관련된 표준 계약서가 있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이고, 권리금 계약서는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새로 임차하려는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라는 계약서가 바로 표준 권리금 계약서인데, 표준 계약서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상가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 이와 같은 총 다섯 가지 내용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임차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상가 임대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과된다면은 요거 외에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게 적용 안 되냐면은 이런 경우죠.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이거 인정되지 않아요. 그다음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겠죠. 이 금액 초과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것도 인정 안 해요. 또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보증금 차임을 증액함에 있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에게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증액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는 거 이런 것만 다섯 가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475페이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건 뭐 무조건 시험에 다 나오니까 이거 모르면은 상임차법은 끝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존속기간 보장부터 해서 이제 476페이지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상임차법 내용이 주임차법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공부하면 돼요. 476페이지 존속기간 아까 주택은 2년이었죠. 보증 상가는 1년입니다. 그다음에 477쪽 양가로 4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 규정이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주임차법에는 없죠. 상임차법에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상가 임차인은 1년 보장은 받죠, 최소한도. 그렇지만 1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요건 무조건 출제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권리금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지금 A가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B가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대차 계약 되겠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겠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1년이, 최소는 1년은 보장하지만 추가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은 보장받나 그랬죠. 예?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은.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5년이 되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장사 더 하겠다 아무리 주장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주고 나가고 여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를 신규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요. 즉 여기 상가 쓰고 있는 거 집기 비품 시설 네가 대신 써라. 내가 그전에 장사하면서 단골 고객 확보한 거 네가 그대로 해. 그 대신 너는 권리금 줘라고 약속해. 이를 권리금 계약서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요. 이 권리금 계약 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 누가 주기로 한 거야? 신규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주기로 하면 권리금 계약이 1억 원이야. 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라는 것은
임대인은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요 사이에 지금 임차인 B가 새로 들어온 임차인 C로부터 권리금 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권리금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요 임대인은 요 기간 중에 임대인 A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해하면 안 돼.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면 된다니까. 언제?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요 사이에만. 그럼 나머지 요 기간 중에는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방해를 하면 안 돼. 방해하는 방법은 뭐가 방해하는 거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에게 요 권리금 나한테 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권리금 얘한테 주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 임대인이 지금 현재 임대인이 요 신규 임차인에게 야, 네가 얘한테 권리금 주지 말고 요거 있잖아. 임대차 계약했을 때 요거 너 얘하고 권리금 계약하면 넌 나하고 임대차 계약해야 되잖아. 신규 임차인 씨는 A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요 지금 임차인과는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두 가지 계약하는 거예요. 건물주인 상가 건물주하고는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리고 지금 임차인과는 무슨 계약? 권리금 계약. 그런데 이걸 갖다가 권리금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A가 C에게 그런 거야. 보증금 차임을 주변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요구해. 지금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을 해서 1억 원에 월세를 해서 100만 원에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이 근데 얘한테 너 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면 권리금은 2억, 월세는 300 이어야지만 너하고 계약할 거야 라고 엄청 올려버려. 그러면은 시는 너무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주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같이 보증금 차임을 엄청 많이 요구하여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면 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지금 신규 임차인이 지금 상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밖에도 네 번째, 임차인이 요 C라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내 갖고 요 임대인에게 요 사람하고 좀 임대차 계약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얘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A가 이 임차인 B가 새로 찾아낸 신규 임차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임대차 계약을 예하고 거절을 하면은 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이와 같이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는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권리금 나한테 줘. 두 번째는 이 권리금 얘한테 주지 마. 세 번째는 보증금 월세를 확 올려갖고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거. 네 번째는 지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는데 거절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거절해도 되느냐? 한정당한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478페이지에 있어요. 1, 2, 3, 4. 아, 위에 있는 1, 2, 3, 4가 바로 방해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4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한 C와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은 거절하면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어떤 경우냐? 일단 임차인 주선한 시가 얘가 보증금을 줄 능력, 즉 자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또는 임차인 B가 주선한 시가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조폭 같은 사람을 소개시켰어요. 또는 임차인 B가 1년 6개월간 이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상가를 비웠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임차인 B가 요 A라는 지금 임대인이 소개해 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예를면 누가 있냐면 D라고 할게요. 얘를 소개해 줬고 얘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B가. 그리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이미 회수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을 이미 회수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C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했어요. 방해해서 임차인 B가 손해를 발생했어요. 그럼 손해를 임대인 A는 배상해야 돼. 근데 B가 A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시효의 제한이 있어요. 즉 임대차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 3년이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은 이 청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니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 보면 되겠죠. 예, 오른쪽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 요거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지금 현재 3개 달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주택임대차 똑같아요. 즉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거 똑같고 481조 5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주택임대차 똑같아요. 즉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력 갖추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가져가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경매가 되었을 때 낙찰된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용은 주임차와 똑같아요. 482페이지 6번 최우선변제권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아요. 즉 경매 등기 전까지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춰놓고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면 낙찰된 상가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만을 1순위로 배당받아요. 주택이나 상가는 둘 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보증금의 소액이면 주택이건 상가건 전부 경락된 금액에 즉 환가 금액을 경락 금액이라고 그래요. 환가 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일수로 다 배당받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7번인데 이건 주임차법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오른쪽에 483조 등록상 열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지금 현재 상가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정일자 받은 게 있는지 보증금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이런 현황서를 제공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자료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임증감정권 주택임대차와 차이점은 내용 다 똑같은데 주택은 임대차 기간 중에 증액하는 것은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상가는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제한이 차이점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9 초과하지 못한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거 주택과 좀 차이 있어요. 아까 주택은 연 1할과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에서 낮은 범위 근데 상가는 한 장 넘어가면서요 연 1할 연 1할 2푼 연 1할 2푼이에요. 그래서 교재 484쪽 꼭대기에 연 1할 2푼과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바로 4.5배인데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거예요. 곱한 거. 그래서 차이점이
주택 같은 경우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연 1할하고 즉 10% 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3.5%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은 범위 내에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연 1할 2푼. 연 1할 2푼이니까 12%, 보증금의 12%. 어구,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곱하기, 곱하기.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4.5%. 요거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요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죠. 100% 시험 나와요. 주택 같은 경우는 증액하는 거, 기간 중에 증액하는 거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는 임대차 기간 중에 증액하는 것은 100분의 9 범위 내에서만 월세, 보증금 증액하는 거 차이점.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봤고 상임차법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85페이지 경매, 공매 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네. 경매와 공매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특히 경매에서 한 문제를 냈고, 공매에서는 거의 출제 안 합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경매 의의는 뭐다 아실 거고, 경매 종류도 알 거고, 경매 진행 방식을 볼게요. 양가로서 한번 경매 진행 방식 별 표현하셨죠?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다가 팔아주세요라고 경매 신청하는 거죠. 경매 신청할 때 물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은 이를 임의 경매, 채권자인 임차권자 또는 가압류권자가 신청했으면 이를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건 아시겠고,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매각을 해요. 매각 파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기일 입찰 방식. 이거는 이제 입찰 기일날 입찰도 하고 그날 개찰까지 해서 누가 낙찰자가 된지를 하루에 다 아는 거. 기간 입찰 방식 있죠. 이거는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입찰에 자유롭게 참가해요. 그리고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개찰하는 것을 기간 입찰. 그다음에 호가 경매는 입찰 기일날 가격을 호청해서 즉 떠들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라고 말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거. 요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법원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할수 있어요. 이 중에 선택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법원에서 이 물건 팝니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은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래서 최저 매각 금액이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최소 3억 이상으로 입찰 참가해야 돼요. 그리고 입찰 참가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경매인데, 그러면 이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이 채무자의 부동산, 요게 경매에 나와 있는 거죠. 또는 이 채무자의 물상 보증인, 즉 채무자의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 경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는 뭐 싸게 사는 맛에 가장 입찰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자가 나중에, 낙찰자를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완납 즉시 매각의 목적인 권리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해요. 무슨 권리?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제한 권리들이 있겠죠. 이 부동산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다든가, 가압류가 있다든가, 저당이 잡혔다든가, 유치권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권리 분석할 때는 경매가 종결됐을 때, 이게 바로 경매가 종결인데, 경매가 종결된다면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인수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인수하자고 무조건 소재가 되는 게 있어요. 소재를 소멸이라고도 해요.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요. 요거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소멸되는 거, 인수되는 권리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경매 등기 전까지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이에요. 물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도 있지만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대신 이거는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만을 말하는 거예요. 경매 등기가 된 이후부터 점유한 유치권은 가짜예요. 이거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경매 등기 전부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끝났을 때 무조건 소멸되는 게 있어요. 소멸되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거죠. 떠안지 않는 거예요. 본래 7가지가 있는데 처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과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이거 6가지. 거기에다가 전세권,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요거는 여러분 책에 안 들었지만 요건 시험엔 법이 안 나오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6가지. 경매가 끝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압류는 무조건 다 경매 진행한 법원이 전부 다 등기 세척장에서 다 말소시키는 거죠. 근데 경매 나와 있는 부동산 중에서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권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 이 중에서 참 이 중에서 요 중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이런 권리들 중에서 즉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이 된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이후에 설정된 거는 전부 다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먼저 설정된 거. 이거는 낙찰자가 이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2월 달에 그 경매 이거 내용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을 거예요. 만약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와 있는 건데 채무자가 A다. 부동산 소유자. 근데 1순위로다가 여기 임차인인 B가 있더라. 대항 요건 갖춰서 대항력도 있고 확정 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도 있더라. 2순위로다가 C가 있는데 저당권자더라. 임차인이 1억 원, 저당권자도 1억 원이 있더라. 근데 이 주택에 또한 D라고 하는 임차인이 또 있더라. 이 사람도 대항력도 갖춰 있고 확정일자를 갖췄더라. 얘도 1억 원이더라. 근데 네 번째 유치권자가 있더라. 공사 대금 달라고 1억 달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이 부동산이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8억이더라. 근데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이게 얼마 나오냐? 예를 들어서 4억에 나왔더라.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사는 게 되느냐? 4억 좀 너무 싼 거야? 그럼 5억 정도 할게요.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왔더라. 경매를 신청하길 얘가 경매, 저당권자 얘가 경매 신청했더라. 경매를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을 받은 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는 경매 등기하죠. 저당권자니까 임의 경매 등기라고 표시돼요. 경매가 등기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는 처분권이 제한되죠. 처분권 제한은 우리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경매 신청한 요 저당권자를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압류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 경영했을 때 얼마의 입찰을 참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한다면은 권리분석부터 하고서 경매 참가하는 거예요. 권리분석할 때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소멸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그 위에 설정된 거다 소멸,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거는 낙찰자가 인수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무조건 경매 끝났을 때 떠나야 될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율 개시한 유치권 있죠? 이건 무조건 낙찰자가 떠나는 거예요. 유치권자 내보내려면 낙찰자는 별도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이라고는 줘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이게 이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찾아봐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이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도 저당권 공부할 때 이거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찾아봤더니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있잖아요. 저당권, 경매 등기 압류. 이 저당권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설정된 건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됐다 하더라도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율 개시한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이건 인수. 그리고 막 말소 기준 권리인 요 2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요 임차인, 이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는 금액은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은 최소한도 임차인 보증금 이런 걸 떠안아야 돼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도 이런 것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2억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부동산이 최저 매각가격이 5억이면 이거 6억에 입찰에 참가하는 건 바보 짓이죠. 6억에 낙찰 받으면 2억 원을 떠나서 결국은 8억 원에 매수한 꼴이 되니까 시세가 8억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한 5억 정도 선에서 입찰 참가하는 게 괜찮겠죠. 5억 한 100만 원도 괜찮고, 5억 1000만 원 정도까지도 괜찮고, 5억 한 2000만 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5억 5천만 원 이상의 입찰 참가하는 것은 바보예요. 왜냐면 요 임차인 내보내려면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만일 근데 요게 임차인이 아니라 이번에 반대로 전세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번엔 전세권. B가 전세권자, 전세권 되게 되세요. 전세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이 전세권은 낙찰자가 떠나야 되죠? 그렇죠? 네. 유치권자 떠나야죠? 결국 2억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이 전세권자가 만일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때는 전세권 B는 인수하지 않아요, 낙찰자가. 왜? 자긴 돈 받고 미리 방패겠다라고 신청한 거니까. 이때는 그래서 배당 요구했으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뭐 경매 절차가 한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교재 48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죠. 경매 절차 과정이 있어요. 경매 절차 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 과정에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입찰에 참가하려면, 여기 이제 입찰에 참가하려면 이 최저 매각 가격이 요거 보면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돼요.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서 정한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최저 매각 가격이 여기서 이걸 5억이라고 해볼까요? 5억.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원의 10분의 1인 5천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될 거예요. 나는 5억 2천만 원의 입찰 신청한다. 즉 매수 신청할 때 매수 신청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거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갖고 5억 2천만 원의 입찰 참가했어도 보증금은 5천만 원 납부한 거예요.
근데 5억 2천만 원에 입찰 참가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5억 2천만 원에 낙찰됐으면 5억 2천만 원에서 입찰 보증금, 이미 낸거 보증금 5천만 원 있죠? 이걸 빼면 얼마가 남아야지 잔금이 되는 거야. 잔금은 4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억 7천만 원을 걸 일시불로 납부해야 돼요. 분할 납부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F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으면 이 사람을 경매에서는 매수인이라 불러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낙찰자라고 하지만 법에서 낙찰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요 낙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요 낙찰, 요거에 대한 불만을 가져. 요 낙찰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의 신청이라고 불러요. 이의 신청. 근데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공탁을 해야 돼. 돈을 공탁해야 되는 거예요. 공탁은 매각 가격이 얼마예요? 5억 2천이죠? 요거. 그래서 매각 금액에 이게 얼마였어요? 5억 2천만 원. 만 원에 10분의 1을 공탁해야 돼. 그 결국 얼마예요? 5,200만 원을 공탁을 해야지만 항고를 할수 있다는 거. 이의제기를 이 시점을 법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고라고 해요. 항고. 그래서 항고하려면 항고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항고공탁금은 매각금액의 10분의 1이라는 거꼭 알아두셨겠죠? 아,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2월달에 했던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490페이지 제6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면은 총 40문제가 끝나는 건데, 요거 책을 그냥 정리할게요. 그것도 아마 다 별표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중요한 부분 별표 쓰니까. 자, 490페이지 보세요. 제6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네,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즉,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대신 또는 입찰 신청을 대신하고자 할 때는 먼저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또한 업무하면서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배우셨죠. 요 내용은 아주 어디도 나와 있냐면 139페이지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139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6번 꼭대기에서 139페이지 첫 위에서 꼭대기부터 한 13줄 번째 줄까지 그냥 다 이미 설명했던 거 있죠. 자,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는 목적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입찰을 대신하러 나가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생략하고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양글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능하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가능합니다. 즉 법개공과 공개공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수 있어요. 개공 중에서 모든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법개공과 공개공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왜? 부개공은 할수 없어요. 그 이유는 부칙 6조 2항에 부개공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수 없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수 없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 공개공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 위민을 대신해서 입찰 참가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소공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어요.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등록을 할수 없는 거죠. 결국 매수신청 대리등록을 하려면 법개공으로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하거나 공개공으로 매수신청 공개공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개공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였거나 또는 공개공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만 매수신청 대리등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법개공, 공개공이라 하더라도 반가로 이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박스를 봤더니 1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고 나서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만 가로 열고 중개업의 폐업 신고로 인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지만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못한다든가 하면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같이 취소돼요. 이때는 3년 동안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 못해요. 근데 등록 취소, 중개업에 대한 등록 취소 받은 게 아니라 개공이 스스로 폐업 신고했다 이거예요. 자진해서. 그럼 자진해서 중개업을 폐업 신고했으니까 중개업 못하죠? 중개업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죠?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같이 취소가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원해서 폐업 신고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니 이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곧바로 하고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491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기간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즉 읽어볼게요.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가령 중개법인, 중개법인이라는 것은 법개공을 말합니다. 법개공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가 경기도 만일 안양시 뭐 안양동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하면 안양에도 안양지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겠죠. 별표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반가로 1번 등록 신청 가능자 별표 매수신청 대리인의 결격 사유도 별표 하나 오른쪽에 491쪽 매수신청 대리 등록 기간도 별표 하나 양가로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요건도 별표 하나 자 등록권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개사무소를 또 둘러 임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같이 겸업해도 돼요. 그렇지만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미리 갖춰야 돼요. 1번 박스에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1번과 2번을 결국 묶어놓으면 공개공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거나 또는 법개공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하였을 것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는 거. 또한 네 번째는 경매 업무하면서 우이민에게 손해 끼칠 것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외에 경매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을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양가로서만 등록 신청 전에 조치사항으로서 등록 요건을 갖추는데 그 중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고 보증 설정하라는 것 중에서 이게 매년 시험 나와요. 별표 두개 놓으셔야죠. 그래서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전에 조치사항으로서 1. 경매 실무교육이 있어요. 누구냐? 이수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개공과 가려고 법개공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하지만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이거 말이에요.
법원 행정처 등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의미합니다. 다만 중개업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참고적으로 492쪽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대표자 임원 사원 1,000원이 다 중개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필요한 경매 실무교육은 공개공가 법 경우에서는 대표자만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소공, 책임자는 경매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공인 경우에도 개공만 경매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있고 또한 소공은 경매 관련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을 해서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반가로 입원 손해배상 책임의 보치 보증 설정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이 나중에 매수형 대리 업무하면서 고의과실로 우이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 하면 틀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공은 그 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얼마? 법개공은 2억 이상, 분사무소는 한 소당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공개공 1억 원 이상. 그럼 보증 설정 금액과 방법은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방법 금액과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보증 설정 방법 금액이 똑같아요. 다만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시기만 다른데 그게 바로 밑에 참고해 놓으세요. 별표 꼭 해놓으세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구분해 두시고 보증 설정 금액, 방법, 내용 다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교재 493쪽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절차가 나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지방법원장한테 제출합니다. 지방법원장한테 제출하는데 이때 첨부하는 서류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개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지만 이때는 시군구청장한테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그렇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개공의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이미 개공으로 등록됐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6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차이점.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 처분 반가로 3번 나오세요.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주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교부해줍니다. 그러면 양 반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서류를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돼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업에 대한 네 가지 서류를 게시했죠. 중개업에 대한 게시 서류 등자 보수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서류 수 중개 보수표 그 외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세 가지 서류를 또 추가로 게시해야 됩니다. 등보수라고 합니다. 등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련된 보험 서류 수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수수료표. 결국은 중개 업무에 대한 네 가지 서류,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세 가지 서류, 합쳐서 일곱 가지 종류의 서류를 게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넘어갑니다. 교재 494쪽 3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의 내용, 별표 놓으세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의 내용 중에서 매수, 양거 1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는 토건 입공광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도 토건 입공광, 법원에서 경매 물건 파는 것도 대신 사주시는 것은 토건 입공광. 따라서 대신 입찰창구에서 대신 사주는 물건도 토건 입공광. 똑같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와 매수정 대리 대상물은 같다는 거예요. 양가로 2번, 매수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별표 2개. 매수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우이민으로부터 우임을 받아서 그 매각기일 날 대신 법정에 나가서 매각기일 하는 것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 날 하는 것만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기일 날 하는 게 아니라면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매각기를 변경한다는 일, 매각기를 변경은 입찰기일 전에 변경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매각기를 연기 신청하는 것도 매각기일 이전에 이미 연기 신청해야 돼요. 매각기일 날 연기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기일의 변경 연기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입찰기일 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항고 제기, 대금 납부, 명도 소송, 인도 명령 뭐 이런 것들은 매각기일 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면 매각기일 하는 것은 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뭐냐?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 대신. 2번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한 거 대신. 3번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신. 네 번째, 매수 신청 보증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대신. 즉, 낙찰받지 못했을 때 냈던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대신. 5번 공유 지분 경유 나왔을 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신. 6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요거는 임차인의 임대주택은 모든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주택이 경매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를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경우에 대신해 줄 수도 있고, 7번 마지막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를 포기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입찰기일 하는 것만 대신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오른쪽에 495쪽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행사. 중요합니다. 별표. 매각 장소 출석, 개공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야지 소공이나 보존에게 대신 출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대신 반가로 1번 대리권 증명문서는 매사 건마다 나는 우임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신 참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임 증명서를 매사 건마다 제출해야 돼요. 매사 건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양가로서 번 매수정 대리인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돼요. 사건 카드는 우이민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사건 카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개공의 이름 쓰고 도장 찍는데, 이 도장은 중갱에 사용할 등록한 인장, 그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1번 등록 인장 사용 의무.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도 별표 놓으세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우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밑줄 주세요. 우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수수료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임을 받은 경우 이것도 밑줄 주세요. 우임을 받았을 때는 우임 받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그게 바로 다섯 가지입니다. 물권 경제부. 물. 대상 물. 대상 물건의 표시. 어디에 소재한 물건. 권.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경, 경제적 가치, 제, 공법상 제한받는 내용, 부, 부담 및 인수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가 우임을 받았을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죠. 또한 동그라미 2번, 개공은 우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밑줘주시고, 우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이 서면이 바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이 매수시장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우이민에게 교부하고 여기 서명 날이라는데 이때 날인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시장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아까 사건 카드 있죠? 그걸 같이 철해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신고 의무 생략하고 496쪽 반가로번 금쟁이 아주 중요한 건 별표 두 개. 매수시정 대리 등록한 개인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 하게 되면 매수시정 대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고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돼서도 안 되고, 네 번째는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 양도해도 안 되고, 다섯 번째는 다른 개공의 명의를 사용해도 안 되고, 여섯 번째는 입찰 방해해도 안 되며, 일곱 번째는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등의 허위 내용 기재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6번, 법원 휘장 등의 표시도 해도 안 됩니다. 기억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법원의 휘장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면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휘장이나 명칭, 법원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또한 니은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기억니은 다 별표하세요.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세요. 그러면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시장 대리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전부 제거, 제거, 제거에다 밑줄 제거하고, 매수시장 대리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매수시장 대리되는 업무정지 기간은 좀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과 다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안에서 매수시장 대리 업무의 정지 기간이죠.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6월 범위 안에서, 매수시장 대리되는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 교재 499쪽 매수 신청 대리인의 보수가 있습니다. 499쪽 양거래 보수 일반 읽어볼까요?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가 나요. 꼭 별표하세요. 매수 신청 대리가 나요. 우이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때 수수료 명목 외에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개공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우이민에게 우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매수정 대리 등록한 개공이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우이민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수수료 즉 보수의 종류가 수수료와 실비가 있는데 그 수수료 실비에 대한 표가 한장 넘어가면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수수료 보수에 대한 표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내가 중개업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시장 대리 등록까지 한다면 매수시장 대리 업무했을 때 어떻게 보수를 받을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이건 참고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 명의 중개 실무를 한 부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3, 4월 과정 강의만 들어도 실수로 한개 정도는 틀려도 두개 이상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제 수업 듣고서 90점 미만을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험 나올 건다 정리해드렸고, 요 최소한도 기초 설명만은 꼭 알고 가실 것을 당부합니다. 5, 6월 달 다음 과정에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론을 별도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풀고 그러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 5, 6월 달 과정까지 끝나면은 1차 과목은 보통 한 75점에서 80점 정도가 평균 나오고, 2차 과목은 5, 6월 달 강의 끝나면 보통 85점 정도는 보통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것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서 바로 문제 풀면은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서 8개는 맞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정리해서 반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